아니 아니야. 이거 어떻게 따개가? 저 수영복 엄청 열심히 고른 건데 어때요? 수영복 예 예쁘세요. 지금 영혼 좀 담아서. 진짜 직구다. 듣고 싶은 말이 있어 지금. 좀 불편하지 않아요? 이쪽 오실래요? 이거 잡으면 되니까. 네.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저 약간 섬세하죠 너무. 네. 어 되게. 저 방송 일이나 뭐나 약간 디자인이나 이런 거 해도 잘할 것 같죠? 아 못할 것 같아요? 영 영 시덥지 않아? 아니요 아니요. 말 잘하세요? 시덥지 않아? 빨리 말하라고. 너무 질문이 많아서 뭐부터 대답해야 될지 생각하고 있었어요. 그래 속도가 좀 빨라요. 비나영 씨가 계속 질문을 하는데 약간 답정서, 예, 그러니까 답을 되게 잘해야 되는 질문만 막 던지니까. 제 매력은 어떤 것 같아요? 예, 아까 말씀할 때 되게 섬세하신 것 같고, 굉장히 또 바른 생활과 습관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. 그래서 제 매력이 그럼 섬세한 것밖에 없어요? 물론 예쁘시고요. 제 중요한 게 되게 나중에 나와요? 억지로 넣어줘서 지금 어, 무슨 원 플러스 원 하듯이 그냥 막 또 그거부터 하면 또 영화 없다고 하실까 봐. 최소연 씨가 좀 내먹고 계셔. 나 이런 거 삥이에요. 넣어주셔도 돼요. 아니 삥이에요. 진짜? 네. 뭐 어이 고기 꽂으세요. 머리에 꽂으셔야지. 나 머리 꽂단 여자 돼야 되는 거예요? 아 이런 데 오면 예 해줘야죠. 괜찮아요? 네. 이 옷은 괜찮아요? 뭐 나쁘진 않은데요? 괜찮은데요? Not bad. 네. 좋진. 근데 저 네. 막 섬세한 거랑 네. 예쁜 거랑 네. 그 말고는 더 이상 다른 건 없어요? 하나만 더 말해봐요. 아 이렇게 몰아세우면 안 됩니다. 예, 비나영 씨 좀 천천히 가야 되는데. 뭘 칭찬해달라는 거죠? 키도 크시고 예, 비율도 좋으시고 예. 키 커 보여요? 네. 날씬하시고 또 얼굴도 작으시니까 키 커 보이죠. 비율이 좋으니까 더 커 보이시죠. 난 더 이상한 게 그러니까 자꾸 하영 씨가 성현 씨가 저렇게 말할 줄을 느낌 아... 들으면은 아 얘가 나한테 관심이 없네라는 걸 왜 모르지? 그러니까 비나영 님이 지금 연애를 좀 많이 하고 싶었었나 봐. 약간 그런 거예요. 자꾸 물어보잖아요.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. 근데 추상현 씨는 빈말을 절대 못 하시는 스타일이에요. 제가 딱 보니까 절대 빈말 안 하는 스타일.